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물어갖고 강우사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의 그 의문점을 확실하게 풀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두 역사 현장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하던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국민화합분과위원회는 오늘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현장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2시간 반에 걸쳐서 시청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8년이 가까워지도록 만족할 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광주 사태는 광주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특위 청문회 생중계가 시작되자 각 역과 터미널 그리고 TV를 갖춘 상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TV를 통해 청문회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 치고 광주에서 이 대량 학살과 무력 행사가 전두환 씨의 몰래 시행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발포란 사실은 있죠? 있겠죠. 있죠?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어디에서 발포를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말단부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증인은 광주에서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발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고 계엄사령관으로서 뭘 알고 있습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명령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 간여를 안 했습니다. 광주 사람이 미워서 아녀자를 쏘고 어린애를 쏘고 할 나는 대한민국 국군은 여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 질서를 회복시킨다 하는 뜻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분산된 나가는 그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뭘 가지고서 공격하나 하니까 무장헬기로 바로 공격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국민의 방위세로 낸 군의 중장비를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우더라고. 그 친구를 갖다 말입니다. 관자놀이에 대고 반하사가 식스톤으로 그냥 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 친구는 웃음이 안 떨어지고 산 그 가정이 이렇게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방위가 돼가지고 그거들 어떻게 다 입으로 말을 안 납니까? 군인 한 명이 저한테 대금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대금을 탁 들이대면서 하는 말이 너도 유방 하나 잘리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공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대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7공수에서는 분명히 총검 진압을 안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합니까? 예. 육군본부 전교사 작전 상황일지 1980년 5월 18일 20시 15분 7공수 총검 진압. 오늘 확인하세요. 7공수 총검 진압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서는 육군본부 문서가 아니고 어디 다른 무슨 뭐 괴문서입니까? 증인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분명히 대검이나 총검으로 진압했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작전이 끝나고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광주 주남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국민 여기 보세요. 이거 심중한 문제입니다. 정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안 보십니까? 그거 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글씨를 제가 어떻게 국민은 보고 계십니다. 보입니까? 그럼 더 크게 만들어 오시던가요? 예, 좀 보세요. 그럼 안경을 써보시죠. 지금 안경을 벗고 계신데 정인의 부하들이 여기 매복하고 있다가 집중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5명이 직사를 하고 3명이 현장에서 붙들립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양민을 그렇게 묶어놓고 사람을 죽인다든가 찔러 죽인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일직원이 사실상 수습을 했다면 이러한 시민 군경의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공수부대가 안 왔다면 차라리 사망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정당은 내일부터 열리는 광주특위청문회 등 추가 조사를 위한 모든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방침과 두 전직 대통령의 특위 출석 증언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89년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의 증언이라는 오공청산의 막바지 장이 펼쳐집니다. 이 사체가 대원군의 강경 진압과 악의에 찬 유언비어에 작업받은 일부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통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5.17 군부 구태타로 얼룩진 구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5.18 핵심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비롯한 군부 구태타 주역들이 앞으로 줄줄이 사법 처리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17년 만에 정부의 법정 기념일로 지정됩니다.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광주하고 내하고 유명하니까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